아유,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쉬워, 아키아 가방, 아주 무서워 죽었어. 네, 비칩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나한테 유리해지고, 낚시는 점점 잘 되고, 오케이, 좋아요, 아주. 캐스팅. 뒷줄을 당겨줘서, 정렬을 한번 시켜준 상태에서 가라앉아야 되고, 포말만 노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기 거품지대, 거품지대에는 이런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뭉칠 확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저런 지역이. 그래서 저런 지역을 노리는 겁니다. 저런 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류의 흐름도 좀 약해지고, 그래서 떨어진 풀들이 저기에 다 모일 확률이 높아요. 떨어지자마자 물고기들이 다 받아먹지 못한단 말이야. 수많은 풀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모인다고 저기에. 그러면 생선은 굳이 갯바위에 가까이 가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풀을 먹기보다는 저렇게 크게 힘 안 들이고 조류가 별로 없으니까 저런 데서 받아먹을 확률이 높죠. 아직 아니야. 또 입질이에요. 톡톡 치죠. 현재 초리를 봐주세요, 여러분. 초리의 느낌을 꼭 체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 줄 하나로 생선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돼. 지금 톡톡톡 건드리는구나, 뜯어 먹었구나, 먹었구나, 삼켰구나, 삼키고 째는구나, 다 달라요, 느낌이. 그걸 알으셔야 돼. 그리고 지금은 얘네들이 오면서 지금 뜯어 먹는구나, 나가면서 뜯어 먹는구나, 그 느낌이 또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챔질할 때랑 오른쪽으로 챔질할 때랑 후킹이 또 다를 안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바람 방향, 조류 방향, 파도 방향, 생선 대가리 방향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포인트를 공개하는 이유는 포인트는 기술이 아니에요. 포인트만 공개해서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은 다시 입질이 들어와서 살짝 제가 쪼았어요. 포인트를 공개해서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은 그건 기술이 아니지. 그건 사기지. 포인트를 공개하더라도 잡지 못하는 거, 그게 기술이지. 야, 이거 오늘 요번 거는 좀 예민하네. 요럴 때 입질이 겁나게 예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늘을 좀 작게 쓰거나, 아니면 또 어떤 거, 목줄을 좀 가늘게 쓰거나, 아니면 충분히 얘가 먹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뭐 파도나 저런 포말에 좀 나의 그런 채비를 좀 숨긴다거나, 그리고 살짝 계속 뜯어먹기만 한다, 그럴 때는 한번 톡 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번 톡 채볼게요. 속 걸었어. 아, 빠졌어. 아닌데 아닌데, 걸었어 걸었어. 앞으로 와. 오케이. 이거 봐봐, 내가 여러분 뭐랬어. 다양한 상황, 그 수많은 변수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셔야 돼. 아,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여기서 그나마 욕을 안 얻어먹고, 아, 이 새끼 잘한다, 이런 말 듣는 이유가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그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뜰채를 대려고 하면 벌써 위험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겉파도를 태워서, 우리가 파도 타기 하듯이 이럴 때는 드랙을 살짝 줄이고, 파도가 오잖아 그러면 슬쩍 당기는 거야. 그거 태워서 쭉 밀고 오잖아 그럼 계속.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면은 내가 이제 목줄을 잡고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지. 어렵지 않죠? 사이즈가 작아서 아까 대랑 입질이 약간 다르구나. 생선 확인. 아직 한 발 남았다.